1시, 지금 1시 46분 조금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어떤 글이 올라와 있는지 볼까요? 저는 올해 43세입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식간 배고플 때는 물만 먹어야 할까요? 삶은 달걀은 혹시 괜찮을까요? 아, 네. 서희선 교수님? 너무 물만 드시는 건 정말 저 같아도 너무 슬플 것 같고요. 네.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간식이 되는 음식들이 있죠. 삶은 달걀은 칼로리, 아까 포인트가 그 튀기거나 굽지 않았기 때문에 삶아서 먹는 달걀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다이어트에 안 좋은 음식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짠 맵 조합의 모든 음식이 다 다이어트에 안 좋잖아요. 식욕을 촉진해서. 근데 의외의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말린 과일이고요. 요즘에 보면 이렇게 칩처럼 많이 팔고 있죠. 네. 그다음에 요구르트요. 예, 그다음에 옥수수 감자 같은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일단 옥수수는 기름에 튀기지 않아도 탄수화물의 덩어리예요. 특히 이 감자는요 혈당 지수가 굉장히 높은 음식이어서 사실 이 당뇨 환자분들 이번 식단을 가만히 보면요 감자 만찬은 거의 안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별로 좋지 않고 이 요구르트를 이제 선생님 저 무가당이에요. 꼭 이렇게 식사에게 검사할 때 꼭 무가당 강조하시는데요. 이 플레인 요구르트 단맛이 없다 하더라도 유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트로 발효될 때 그래서 칼로리 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또 무심결에 이 주스를 이렇게 바르실 때 좀 단맛 때문에 바나나 뭐 사과를 좀 넣으시잖아요. 그런데 아주 조금이라도 가랑비에 옷이 젖습니다. 아주 장기간 오래 드시면 이것도 칼로리가 채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의외의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야, 네, 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볼까요? 네. 어떤 게 있는지요? 유독 뱃살이 안 빠집니다. 뱃살 빼는 방법이 있나요? 예. 어느 분께서? 예, 하정우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뱃살 빼는데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은데요. 사실 뭐 하시는 분마다 이게 전부 다 상태가 좀 다르다 보니까 관절 안 좋으신 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뛰라고 하면은 절대 못 뜁니다. 그쵸. 그럴 때 저희가 간단하게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름하여 드로인 뱃살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예. 좀 어렵죠. 드로인 뱃살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간단합니다. 이름은 좀 어려운데 실제로 간단하거든요. 10초 정도쯤 동안에 이렇게 배꼽을요. 배꼽. 등에다가 딱 붙이는 느낌으로 힘을 한번 줘보십시오. 네. 그때 숨을 참으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허리도 딱 곧게 세우신 다음에 바지 외에 저희 입을 때 그 숨 들어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배꼽을 내 등에다가 딱 붙여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약 한번 싹 한번 밀어 넣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또 이완하시고요. 한 10초 정도 있다가 다시 이완하고 이런 다시 한번 들이쉬었다가 10초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이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시면은 익숙해지면 뭐 1분 처음에 3분 이제 한 5분 정도까지 늘려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등을 곧게 세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긴장하면서 이제 등 근육도 같이 발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허리도 빠지고 등도 좀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예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뭐 아무래도 뱃살 좀 빠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등 근육도 발달될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마다 간편하게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네. 해보시죠, 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드로인 뱃살 예. 운동. 네. 어떻게 5분도 할 수 있나요? 야, 이거 쉽죠? 점점 뭐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처음에 5분 이상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뭐 1분, 뭐 10초를 네. 한 5세트 정도 하시고 나중에 시간은 이게 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좀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뱃살 운동 이외에도 또 이제 하 교수님이 추천하는 다이어트 운동법이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일단 그 평소에 그 신고 다니신 신발을 한번 예, 네, 제가 가져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져왔어요. 가져오라 하셔서. 예, 예. 네. 네. 아예 신고 왔어. 아, 신고 오셨어요? 네. 사실 그 돈을 들이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운동법, 가장 효과적이고 운동 중에 기본이 되는 게 바로 걷기거든요. 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걸어 다니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보면은 평소에 자신의 걸음걸이가 어떤지 저희가 간단하게 자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이게 일단은 잠깐만요. 지현 씨 보면은 밑창이 예. 이렇게 생겼어요. 밑창이 다 그 바깥쪽으로 많이 달아요.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여기가 이제 닿는 부분일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여기 밑에가 이제 뒤축, 그렇죠? 네. 뒤꿈치 쪽인데 이쪽하고 이쪽이 비슷하게 바깥쪽으로 네. 뒤꿈치가 달았고 신동진 네. 아나운서는 어떻게 돼요? 저도 그래. 저도 카메라 한번 자세히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밑에가 네. 예전부터도 느꼈던 건데 저는 보면은 늘 이렇게 바깥쪽 뒤쪽에
아, 여기 많이 달았네요. 네, 늘 이렇게 바깥쪽만 닳더라고요. 왼발 오른발 다. 네. 문영미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저도 왼쪽 요쪽이 네. 달았네요. 바깥쪽. 발 바깥 뒤쪽.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이거 왜 물어보신 거예요, 선생님? 네, 일단 뭐 저희가 지금 다 세 분 다 주로 바깥쪽이 이제 네. 달아 있으니까요. 네. 제가 이런 것들 보면서 혹시 그 뼈의 상태가 어긋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병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 첫 번째 지금처럼 신발 좌측 그러니까 바깥쪽이 이제 뒤쪽 예 뒤쪽 바깥쪽이 다르셨던 분들은요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예, 뼈를 한번 보겠는데 네네네 신발 뒤축 바깥쪽이 달았다면 짠. 과도한 팔자걸음이요? 네. 아, 바깥쪽은, 양반이로서이다. 네. 팔자걸음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척추 측만증이라고 약간 등 근육이 탄탄하지 않을 경우에 나이가 드시면서 척추가 이렇게 휘어진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군요. 제가 팔자걸음을 걷고 있다는 건 정말 잘 몰랐는데 신발 뒤축 안쪽이 아니다. 달았을 경우 이거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평발 안짱걸음 오자형 오자형 다리. 네. 네. 아까는 이제 바깥쪽에 팔자걸음을 이렇게 벌어졌다면요. 네. 지금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안짱걸음이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보다 우리나라 분들 그 어머니 아버지는 평발 갖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막 족저근막이 잘 생기고 뭐 이러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단순하게 걸을 때 통증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골반이 이렇게 골반도 휘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관절도 휘어지게 되면서 네. 결국은 골절이 되기 쉽기 때문에 혹시 내 신발의 안쪽이 너무 많이 달았다 그러면 아 이거 혹시 나 평발 있지 않나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인데 유독 한쪽 신발만 달았을 경우 이건 왜 그런 건지 보겠습니다. 짠. 골반이 좌우가 이제 불균형 양측 다리 길이가 불균형 짝다리 아, 이렇게 네. 나왔네요. 일단 다리 길이라고 하면은 뭐 똑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골반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 어느 쪽은 좀 길고 어느 쪽은 짧고 짝다리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보통 처음에는 괜찮다가요. 나중에 이게 교정이 안 되고 심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통증이나 아니면 관절에 무리가 너무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을 하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세 번째 게 가장 안 좋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아. 반드시 한쪽 신발만 달았다. 병원에 꼭 가보신 다음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요, 네. 선생님 요즘 살 빼는 거에 첫 걸음을 이제 만보 걷기. 일단 걷는 것부터 하자.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네. 이제 뭐 이렇게 좀 각자 그쵸 체형이나 뭐 네, 지금 네.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은 똑바로 제대로 걸어야 이게 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걸어야 되나요, 제대로? 네, 맞습니다. 그 걷기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요. 네. 사실 근육량도 늘리고 지구력도 향상시키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올바르게 걷지 않고 잘못된 걸음으로 걸으시면 오히려 관절이 약해진다거나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판넬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발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네. 네. 요 세 부분, 네. 세 부분. 발 뒤꿈치 약간 바깥쪽, 그 다음에 네. 발바닥 중간,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거치면서 걸으실 때 요 세 부위를 순서대로 뒤꿈치 바깥쪽, 그 다음에 발바닥 1번, 중간, 2번. 예. 마지막으로는 엄지발가락까지 이렇게 지그시 발 전체를 누르되 순서를 이렇게 딛는 순서로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걷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잘 효과적인 걷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땅에 네. 제일 먼저 닿는 부분이 뒤꿈치네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중간 부분, 맞습니다. 그다음에 엄지 발가락. 네. 아. 근데 이게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나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걸어볼까요? 네, 한번 걸어볼까요? 이게 네. 아니 이론상으로나 누가 생각해도 이렇게 걷는 게 맞는데. 아니 내가 그거 있잖아요. 웨이브는 내가 아는데 발바닥 이런 웨이브는 아는데 발바닥 웨이브잖아 이거는 그죠? 발바닥 웨이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꿈치, 네. 그다음에 중간 부분, 네. 그다음에 엄지발가락 이런 순서대로 이제 걸어야 맞습니다. 된다는 건데. 예예. 예.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보니까 어떻게 걸으세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걸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약간 신동진 아나운서는 앞에부터 닿아요. 그렇죠. 네. 네. 제대로 잘못 걸었던 거네. 아니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걸으라는 건데 지금 신동진 아나운서 보니까 이렇게 너무 다 속옷이 얼으신 거. 그리고 팔자로 제가 좀 이렇게 양팔이 벌어지게 이렇게 걸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폭도 중요한데요. 이게 네. 엄지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만 벌리신 다음에 시선을 앞으로 교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허리를 또 곧게 세우셔야 됩니다.
항상 긴장을 하시면서 네, 자리에 흐트러짐 없이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바닥 뒤꿈치부터 발바닥 중앙으로 넘어가다가 엄지발가락까지 가는 그런 발 전체를 구르는 듯한 운동으로 이제 걷기를 하시면 좋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먹 하나 정도 네. 들어갈 그러니까 보통도 예. 제가 걸었던 것보다 이게 폭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아니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예. 걸으셨는데 이렇게 네네. 잡힌다. 이게 보폭이 늘게 걸으시면 이제 머리가 막 흔들리고 균형이 네. 잘 안 잡힙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동안에 걸었던 거와 지금 신경 써서 걷는 거를 두 번을 해볼 테니까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그동안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걸었거든요. 이렇게. 이봐 앞꿈치부터 닿아요. 네, 이렇게 걸었는데 그래? 네 이번에는 신경 써서 걷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데 아직은 느껴집니다. 안쪽으로 많이 걸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엄지발가락을 끝에 뒤져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네. 뭔가 좀 힘이 좀 자극이 되는 그런 네. 식으로 걸으셔야 되죠. 네. 네. 근데 우리가 걸을 때 발만 디디는 게 아니라 사실 다리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걷는 게 발도 잘 닿아야 되지만 앞으로 나가려면 다리도 잘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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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네. 네. 다 알고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다 알고서. 아니 왜냐면 우리가 제자리에서 걷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 선생님이 이 다리 쓰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네. 저는 제가 네.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문영민 씨 같이 네. 연세가 조금 있으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분들한테는요 일주일에 150분 운동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 일주일에 네. 일주일에 150분. 일주일에 150분이면. 그러면 그게 7로 나누면요 하루에 한 15분 20분 꼴입니다. 아, 예. 딱 좋아. 부담스럽지 그 정도, 않아요. 예, 그 정도만 하시되 그 대신 그냥 설설 이렇게 다니시면 절대 안 되고요. 뭔가 등에 땀이 날 정도로 겨울날에 겨울 추운 날에도 등에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예 자. 아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걸으시면은 효과적으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는요, 네. 선생님? 다리도 중요합니다. 계단이 준비돼 있어서 예. 계단으로 제가 네. 시범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일명 엉덩이 걷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엉덩이 걷기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다리를 저희가 운동하실 때 앞으로 나갈 때 앞다리를 이제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뒷다리의 힘을 통해서 이제 밀어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이 뒤쪽 근육을 잘 쓰셔가지고요. 걸으실 때 신경 써시면서 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단 오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데요. 제가 네.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계단 오르실 때 허리를 일단 곧게 세우시고요. 네.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 그냥 앞다리를 든다는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뒷다리를 힘을 줘가지고 올린다는 느낌으로 아. 예. 그다음에 반대쪽 뒷다리도 힘을 줘가지고 올린다는 느낌. 내가 잘 되고 있냐 한번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엉덩이를 살짝 만져보십시오. 예, 자기 엉덩인데 뭐 괜찮겠죠. 뭐 네. 엉덩이를 살짝 만져보시고 허벅지를 만져보신 다음에 이게 올라갈 때 근육이 힘이 받느냐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신 다음에 자세를 잘 잡으시고 계단을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네. 계단 올라가는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근데 네. 방법이 잘못되면 사실 효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엉덩이 근육을 통한 엉덩이 걷기를 통한 계단 운동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한번 네. 문영민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예. 네. 뒤에 다리 엉덩이와 뒷다리로 밀어야 된대요. 다리를 올릴 때. 야 벌써 네. 하나 딱 얹혔는데 네. 여기 땡기지 왼쪽 다리 땡기지 네, 네, 네. 여기 엉덩으로 미니까 네. 여기 선생님 여기 한번 만져봐봐. 아 만져보세요. 야야야 허벅지지요. 야야야 여기 여기 봐. 야야야 그다음에 예 여기 만져 아 지금 만져봐봐. 야 네, 예, 좋습니다. 힘 제대로 주고 그치? 계신 것 같아요. 야, 야. 네. 만약에 운동이 제대로 되면은 네. 뒷다리가 막 정말? 땡기실 거예요. 아. 에베레스트에 네. 올라가시면. 아니, 정말. 그거를 좀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집에서 사실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아파트에서 어디든지 계단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하면은 네. 맞죠? 네. 짱짱한 거. 네네네. 네. 네. 잘하시겠네. 네네. 앞으로 그냥 열심히 네.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음에 올 때 내 허벅지 못 만져. 돌이라. 저도 한번 제대로 하는지.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그 계단을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의식하고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가만 있어봐. 천천히 해봐. 오! 오! 야, 야. 그러니까 뒤가 야, 힘이 들어가야 돼요. 허리도 힘을 돼. 좀 주셔야 허리도? 되고요. 예, 허리도 쫙 피시고, 네. 허리도 야, 엉덩이부터 긴장, 시작해서 예. 뒷다리 종아리까지 힘이 네. 쫙 들어가시는 운동. 아, 종아리까지도요? 예, 예. 아, 네네. 야. 맨 이렇게 하면 정말 다이어트에. 아, 그럼요. 크게 예. 도움을 받을 것 같네요. 15분에서 20분이니까 딱 네.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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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실천하기 쉽지만 실천하지 않았거나 잘못 실천하고 있었던 네.
네네 걸음걸이 똑바로만 하셔도 네. 네,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안 좋아하는 그 친구를 오프닝 할 때 배에 달았던 네. 거네요. 가지세요. 네. 전 싫어요. 이거는 많이 하시는 예, 선생님이 가져가시는 거 선생님이 재생하시는 거예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열심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관리를 해서 네. 그렇죠? 요 지방 덩어리 한두 개 정도는 빼고 여름을 맞았으면 좋겠어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 마칠 네. 시간이 됐는데요. 네. 찬란한 중년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노래와 사연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방송도 예고해드릴까요? 네, 내일 네. 네. 저희 내일은요 비타민에 대해서 네, 건강 보조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알고 먹으면 약이 되지만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는 그 친구들의 비밀을 내일은 낱낱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참 많네요. 네.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